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바로 앞두고 즉 이 땅에 그 사역들을 바로 앞에 두고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꼭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의 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늘 가운데서 들려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었습니다. 위로의 성령이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에 들려진 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음성인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단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그 말씀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온 땅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며 마치 나 홀로 인생 가운데에 고독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그래서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외로워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구약을 장식하는 선지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제 죽은 다음에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왜 암흑시대였을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부재의 시간이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어떤 성경의 내용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저들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거듭거듭 경험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이 메대파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메대파사가 강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메대파사가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힘없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땅을 차지할 땅이 없다라고 울었다고 하는 이 젊은 33살의 알렉산더 대왕 우리 다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강인함과 그 막강한 힘도 33살 때 그 역사 전설에 의하면은 한 조그만 모기에 탁 물려가지고 열병을 앓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이 나뉘어지고 또 내란이 일어나고 리더십 가지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에 그 틈새를 타서 신제국인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또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제는 완전하게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러한 고래들 싸움 가운데에 새우 등이 터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 새우 등이 터지고 터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단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감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영적 자존감마저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400년이 넘는 이 암흑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도저히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저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 가운데서 늘 하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려 있으면 우리 모두는 삽니다. 예.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rare했다. 들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상, 비전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러한 백성들에게 400년이 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말라기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소리가 다시 광야 가운데 들리기까지 저들은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버텨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400년 만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이제 축복받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꽃이 피고 축복이, 회복이, 새로운 영혼의 봄날이 날리는 그 신호탄을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늘의 문 여시고 음성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항상 들려줄 수 있는 그 은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늘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영적 의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하면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을 보여주는 이 사랑의 음성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함께함입니다.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는 늘 함께함이 있었죠. 영원 전부터 함께했었고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됨으로 늘 함께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의 존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두 분 관계는 늘 이러한 하나됨 속에 있었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늘 함께함 속에 하는 이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이러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항상 늘 함께 있겠습니까? 함께 하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더더욱 그 함께함 속에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함을 아름다운 관계에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나라도 도저히 못해요. 예.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이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2살까지 잠깐 몇 사건을 기록하고 12살부터 30살까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12살부터 공생애 등장하기 전 30살까지 무엇을 하셨을까? 아무도 궁금해할 정도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30살에 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3년 동안 당신이 당한 고통과 모욕과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예, 잘 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 가운데에 펼쳐야 되는 그 중요한 이 미션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첫 신호탄을 열리는 바로 이 세례의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비추어 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누가 모르냐고요. 누가 모릅니까? 우리도 아는데 더더욱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누구부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모르냐고요. 예.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말해주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왜 모릅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들려지고 이것이 말해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못해가지고 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실은 오해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짧은 이 두 글,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지만은 그 들려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공생의 사역에 얼마나 뒤에서 밀어주는 백이 됐겠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함, 사랑의 음성, 더더욱 중요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저와 아내와 가족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와 아내는 항상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신학교도 웨스트민스터 풀타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캠퍼스 사역도 같이 간사로 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교육 전도사 섬길 때 나도 청년부 맡고 와이프도 교육 전도사로 주일학교 맡고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등록비를 내야 되면은 그렇게 항상 같이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둘이 태어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사역을 하고 둘이 같이 일을 하고 바쁘잖아요. 주중에 일하죠. 신학교 풀타임으로 같이 공부하죠. 주말에는 같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풀타임까지 섬기죠. 아이를 어떻게 돌보냐고요. 양가가 전혀 도와줄 수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실은 우리들에게는 큰 숙제였어요. 그렇게 쭉 애들이 실은 자랐어요. 같이 항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서도
보통 이제 교육자 와이프는 사역을 안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특별히 아내에게는 영혼 유년주 학교를 맡겨가지고 영혼 유년주 학교 할 때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한 7, 80명 됐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도 또 행정수석 목사로서 모든 사역 감당하느라고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쭉 자랐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아이들이 이렇게 나라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11번 옮겼더라고요. 11번을 학교를 옮기니까 얘네들이 나름대로 트라우마도 있고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11번씩이나 새로운 학교 가가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아내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에 특별히 제가 잘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있어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한 게 하나님 그러나 가장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그때는 꼭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할 때는 있게 해주세요. 퀀티티 타임은 보내지 못해도 퀄리티 타임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야 제가 그때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 관계 속에서 상처가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부모 따라서 여러 번 학교 옮기고 말도 못하고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중요할 때는 제 딴에는 아 있어졌구나 생각을 한 거죠. 부재중 임재. 지금 다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나라별로 인도네시아 때부터 한국으로 가고 미국 다 떨어져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감사한 거는 그게 잘 적용이 됐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이들도 중요할 때 전화를 해줘요. 기도 부탁을 해요. 상담도 부탁을 해요. 고민을 얘기해줘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요. 약간 징그럽지만 지금까지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도. 예. 얼마 전에도 정말 힘든 거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거 여자애가 되게 밝아요. 예, 밝고 실은 뭐 널스 UC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간호사로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뭐 치열한 가운데에 1년 동안 간호사였는데 그 전체 그 UCI 병원에서 널스 오브 더 이어로 뽑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추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 정말 천사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너 선교지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정작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엉엉 눈물 흘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페이스톡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가슴 아프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힘든. 그러니까 힘든데 얘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힘들어 봤더니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항상 교육자니까 교회에서 행동할 때에 어른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누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눌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를 11번 옮기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오버하면서 노력했던 그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 같다고. 사람들은 다 내가 나이스한 줄로 알지만 실은 정작 자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미안했죠. 기도했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얘야 하나님도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기뻐한단다. 용기 내자. 실은 그게 네 원래 모습이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알았다고. 또 그 다음날 방구 듣고 연락이 와요.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음성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뭐 감사할 때 기쁠 때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시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늘 중요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순간순간 모든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컨펌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힘들지 않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 남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우리 그렇다고요. 여러분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탁 곁에 계셔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경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이 사랑의 음성 가운데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나 봤더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되는 축복의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함께함의 이 사랑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나 맞습니다. 위로가 되어주나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가만 보면 이 무게를 뛰어넘는 더 큰 무게가 이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권인데, 하나님의 영권은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축복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손길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신뢰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다, 그 자녀의 삶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자녀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정반대, 이 부모와 나와의 어떤 문화적인 생각, 이념의 생각, 차이와 갈등 구조 속에서 이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말대꾸 정도가 아니라 은근히 무시를 하고 전혀 듣지 않고 핀잔대고 특별히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헌담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가 없을 줄로 압니다만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갖게 될 가정관과 그 모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축복된 존재인가,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축복된 존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축복된 존재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초에 이 본문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그 주초에 비슷한 시기에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Father's Day가 다가온다,
다음 주가 실은 Father's Sunday죠. 예,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Father's Day. 다가오니까 혹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한 내용을 보낸다라고 따뜻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체크를 했죠. 읽어봤더니 오늘 메시지랑 굉장히 연결이 되는 한 토막의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화로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큰 타이틀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미국에서 정말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룬 짧은 내용의 말입니다. 부자와의 어떤 그 기가 막힌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 이 미국의 한 부자 노인입니다.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개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하는 부탁한 사역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즉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개가 죽고 난 후에 개의 유산 1,560억 원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다 기증하겠다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 단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이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주라. 우리 돈으로 이것 다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100만 불이 11억이거든요. 아들, 왜 아들한테 11억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유언서를 이제 딱 받아들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뚜껑이 열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변호사한테 대들듯이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하찮은 개에게는 1,560억을 오늘 주고 하나뿐 외달인 나에게는, 외아들 나에게는 11억만을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적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억울합니다. 이 몰상식한 유언을 바로잡아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재판관이 그 판사가 다 모든 정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이에게 이 판사가 물어봤다는 것이죠.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가 봤나? 대답을 못해요. 자,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뭔지 아는가? 대답 못해요. 그러면 전화는 도대체 얼마만큼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해요.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이 이렇게 많았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판사의 물음에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자, 아버지의 생수는 언제인가? 대답을 못해. 자, 그러자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이 육성 비디오를 틀어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으로, 영상으로 이제 유언을 남겨놓은 영상입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준다.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여기까지 다른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혹시 아들이 나의 유산 상속에 대해 불평하거나 소송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만 불만 주라. 그래서 판사가 선언을 한 거예요. 자네 아버지 유언대로 자네는 만불밖에 소유하지 못하네. 웃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저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이 맺히게 했으면 부모의 전 재산을 걔에게 다 물려주고 차라리 걔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이 충성스러운 내 햇빛, 강아지 이름이 햇빛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축복받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부족함 왜 없었겠어요? 축복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삭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못난 야곱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열두 지파 문제가 없었나요? 엄청 많았어요. 루우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권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새서 개한테 유산이 가느냐? 이 차이겠죠.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이제 곧 Father's Day가 옵니다. 다음 주가 Father's Day인데 제가 인도네시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땅에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버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아버지의 가장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고독할 정도로 그러나 제껴내야 할 정도로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특히 이민자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십니까? 또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가 아버지이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딸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더라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교훈적으로도 들으셔야 되고 책망 가운데도 들으셔야 되고 바르게 함으로도 들으셔야 되고 의로 교육함으로도 여러분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의 영권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고요. 이 축복으로 우리가 흘러보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메아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 저곳에서 흘러보낸 것 이상으로 몇백 배, 몇천 배로 다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얼마나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